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 그리고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마 조심하세요. 전 지하라가지고 사무실에 물 찰까봐 걱정해야 돼. 또 물 퍼야 되겠네. 자, LPG 경기장에 오늘 촬영을 왔는데, 오늘 형광등좌가 그 수제 모터를 가지고 오면은 엄청난 미니카로 엄청난 주행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장에 왔고요. 지금 오니까 보시면은 팀 투스타 대환영 드림백 작게 낙나기도 조금 환영돼 있는데, 오늘 낙나기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남이랑 할 수 있는 정남이랑 왔습니다. 나 자 우리 자 이상한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저기요. 눈이 많이 충혈. 혹시 지시고 막 울고 막 이랬습니까? 그날 이후로 전 네. 웃음을 잃었습니다. 아 웃음을 이거 휴지로 하신 거죠? 키친타올. 아 키친타올입니까? 아 역시 퀄리티가 좀 다르네요. 자 어떤 뭐라고 제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예 장난이니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 예 안 오셔가지고 예 많이 섭섭하네요. 아 섭섭 낙나기 영상통화 바로 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낙나기 영상통화 바로 갑니다. 낙나기 지금 너를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왜 저를 찾습니까? 그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한번 붙어드릴게요. 아 형광등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아 오늘 제가 기가 막힌 주행을 보여드리려고 예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참 우리 처음 찍기로 했던 게 있지. 아 이거 자 저도 일단 도와가지고 트랙 이거 바꾸는 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 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트랙에서 계속 달려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와 지금 역시 형광 스트로, 형광 마이스트로. 지금 아 지금 진짜. 아, 형광등자가 오늘 주행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던 수제 모터랑, 그리고 저희 구독자 배터리 아저씨가 보내주신 것 중에 브러쉬 세트 요거 한 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원래 받았던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브러쉬 이거는 왜 필요한 거죠? 브러쉬가 있어야 이제 모터가 작동을 하는데 제일 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브러쉬를 막 이만큼씩 챙겨와야 된다고. 네네네. 원래는 부지안에서는 모터가 너무 고속이기 때문에 예. 거의 브러쉬를 일회용으로 봐야 돼요. 아 예. 너무 고속이라고 브러쉬가 일회용이다. 실제 오늘은 좀 안 그러겠지만 예. 시합 나갔을 때에는 한번 주행하고 브러쉬를 통째로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브러쉬만 파는 데도 없잖아요. 맞죠? 아 지금 거의 힘들죠. 근데 하필 다행히 저희 구독자 배터리 아저씨가 딱 보내주신 브러쉬 세트 중에 한 개가 딱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주행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행은 될지. 구독자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 오늘 엄청난 거를 제가 또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어요? 네네. 누구한테 빌려오셨죠? 지난번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전설의 태풍 아저씨한테. 이건 태풍 아저씨. 태풍 아저씨의 모터. 예, 태풍 아저씨가 직접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아 그럼요. 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촬영을 한번 가려고요. 촬영 된다면. 같이 가시죠. 아 같이 거기까지 같이 오시려고요. 휴가 한번 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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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짜잔. 되게 음식물 포장하듯이 포장을 하셨어요. 예.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 지금 돌고 있는 거 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베어링. 뭐야 이거? 20년이 지나도. 아, 20년 된 거예요, 이거? 이 봉지의 역할입니다. 아, 봉지의 역할. 와. 네. 이게 무제한이죠? 예,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샷시는 VS. VS인데? 예. 네. 몸체는 이제 기존 샷시 기성품을 쓰되 예. 나머지는 이제 다 제한이 없는. 아, 제한이 없는. 네. 이거 누구한테 빌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2001년도에 국제 대회가 열렸었어요. MBC 예. 미디어넷에서. 그렇죠. 거기에 네 종목이 있었는데요. 예. 세 종목을 우승하신 팀 BNS의 저희 팀장님. 아, BNS의 팀장님. 또 BNS의 팀장님. 예. 차를 빌려왔습니다. 아, 차를. 네. 그 팀장님께서 한창 전성기 예. 때 쓰시던 차예요. 또 한 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흔히 말하는 방극악이죠. 방극악. 방극악과 극악의 차이는 뭔가요? 아니, 이것도 방극악이에요. 다 방극악이에요? 보통 극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꼭 극악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예. 극악은 아무런 이제 기성품이 들어가지 않은. 아, 그냥 만드는 거. 네. 예. 지금 보이시는 이런 범퍼들이 다 이제 예. 자작품이거든요. 자작품. 다 손으로 자르고 예. 가공한 건데 이것까지 모든 걸 다 모터 쪽, 엔진 쪽을 다 배합해서. 아직 그럼 저희 채널 극악은 나온 적이 없네요. 태풍 아저씨한테 있습니다. 태풍 아저씨한테 있어요? 태풍 아저씨의 주 종목이 올극악이었습니다. 올극악? 네. 아, 태풍 아저씨 진짜 만나 뵙고 싶다. 네. 와, 이거 보시면은 터미널도 두 겹씩 해놨는데. 아, 세 겹일 거예요. 세 겹이에요? 왜 세 겹을 하는 거죠?
세겹을 했을 때 빠르다는 말이 있었네요. 아 있었네요. 아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전류가 더 이제 뭐 빨리 세게 많이 흘리게 한다. 그래서 타미야대는 이게 금지로 돼 있죠? 아 이거 금지예요? 네 타미야대에서는 한 겹 이상 끼면 안 됩니다. 한 겹 이상 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참고로 무제한 트랙에서는 타미야에 흔히 보면 웨이브 코스가 없었어요. 웨이브 코스가 111mm까지 폭이 줄어들어요. 예, 예 그렇죠. 일반 무제한 차들은 주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웨이브를 다 뺀 상황이고요. 웨이브를 다 뺐고 네. 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게. 웨이브를 빼면은 또 이제 그만큼 폭을 더 넓힐 수가 있죠. 아하. 한 114에 가까운 폭에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아 지금 이제 세팅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잠시 후. 어떻게 세팅을 하시지? 그냥 꽉 조이는 거예요. 아, 꽉 조이면 이게 폭이 약간 달라지네요? 네? 아니야, 나 너트 안 풀리게. 아, 너트 안 풀리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고무줄로요, 이제 모터박스가 들리지 않게 예.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아, 고무줄로? 자, 좀 무제한 대회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아,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기대돼. 일단 울트라리싱 그냥 실험용은 아니고요. 예. 있는 걸로 한번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생각보다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와 소리도 안 나고 이거 왜 그런가요? 편집해 주세요. 박 사장님 방금 주행 보고 겨우 저 정도로 약간 그런 표정인데. 아우. 자 방금 전에 주행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의 교체를 하고 주행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리는 건 저속 모터용입니다. 저속 모터용. 자, 오 종이 잡고. 오호. 오 빨라졌다 오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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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속 모터 별로 안 빨랐는데 살려냈습니다. 지금 속도는 어땠나요? 만족스러운 속도인가요? 아 지금 저속 예 저속 모터 치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아 저속 모터 네. 치고는 상당히 마음에 네, 드는. 저속 모터 치고는. 아 알겠습니다. 고속 모터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자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수제 모터. 아, 이것도 태풍 아저씨. 이것도 태풍 아저씨의. 아 네. 그럼 또 어, 믿을 만.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98이 뭐냐면은 이게 네. 이제 더블 건선이에요. 그게 뭐냐 처음에 선 한 개로 아홉 번을 감고요. 네. 마무리하고 나서 두 번째 선을 여덟 번을 감은 거예요. 아하. 감고 그게 또 감은 거죠. 감고 또 감고. 네. 제발 날지 마라. 어우 그 정도로 걱정되십니까? 부서지면 어떡해요? 병진이 형한테 혼납니까? 당분간 연락을 피해야 될 것 같아. 방금 전에 아까 전에는 저속용이었고 이번에는 고속까지 다 가능한 트랙이 부서지거나 미니카가 부서지거나 형광등자 멘탈이 부서지는 미니카. 아 될까요? 자 가고 됩니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오. 오. 오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오우 와 진짜 눈에 안 보인다. 오우 와 지금 주행 어땠나요? 예,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아, 조금 못 미쳤어요, 이게? 네네. 그럼 오랜만에 시원시원한 속도 본 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시원시원한 속도. 병진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 지금 뭐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조였어. 안 조였더니 아. 이게 풀렸네요. 아, 네, 너트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저번에 그 방극악 촬영 갔을 때 캐치하는 걸 누가 했었죠, 그때? 캐치하는 거를 낭낭님이 해보려고 했다가 차가 날아가서 못했죠. 맞죠? 네. 그럼 오늘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캐치 할 수 있다. 아까 그 이걸 느껴보라니까 이거. 아 진짜 할 수 있어. 난 내 거도 못 잡아요. 겁이 많은 건 네 사정이. 내 거도 못 잡아. 그래서 스피드를 안 하는 건데. 휴지로 잡으면 괜찮아. 맞죠, 박 사장님? 아, 그럼요. 아, 네, 잡으셔야죠. 어, 맞죠. 네. 그럼 제가 해야 돼요? 어. 열정남 화이팅! 이거보다 속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금패왕 아니면 무한용 한번 해봅시다. 와... 자, 제 채널에 슈퍼 무한용 모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슈퍼 무한용 주행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자, 슈퍼 무한용 이게 태풍 아저씨 모터보다 빨라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태풍 아이씨 이제 제 채널 볼 수도 있거든요. 제 극악 전성기 때는 저는 슈퍼 무한용만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몇 번 이겼어요, 태풍 아이씨. 오! 태풍 아저씨. 이거 고정하는 게 없어갖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튀어나와요. 그래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밀겠습니다. 자, 가자! 화이팅! 가자! 반대로 가볼게요. 자, 모터 반대로 꺼져가지고 다시 고무줄을 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박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막지않으니까요. 근데 아, 굴리시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본인이 굴리셔놓고. 오랜만에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맞죠? 멋있다.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멋있다 멋있다. 사람이 광인하니. 고무줄 안에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병진이 형. 병진이 형. 아 맞다, 병진이 형. 병진이 너무 형이. 고마워요. 병진이 형 진짜 짱. 짱. 그리고 태풍 아저씨 진짜 짱. 짱. 그리고 우리 형광등자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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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한 개 고르셔야 될 거예요. 2% 형광등자 이병인 선수 이병 이 뭐 그런 한 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지금은 형광등으로 가겠습니다. 아 형광등이 좋아요. 아유 네. 형광등 좋아. 아 알겠습니다. 노져라. 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형광등자 찾아보고 싶을 땐 동부산 타미야로.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나 이제 꼬리표 또 달아줘. 빠이빠이.